여러분에게 부탁할 게 아직 남았습니다. 이런 말이죠. 내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크면은 부탁하고 싶어요. 친구들, 그들을 꾸짖어 주세요. 마치 내가 아니죠. I would have you travel them. 이 문장을 조금 이따 다시 봅시다. 여기부터 보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든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내 아이들을 곤란하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만약 그들이 재물을 탐하거나 또는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미덕보다 더 소중하게 추구한다면 그럴 때는 꾸짖어 주세요. 또는 내 아이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뭔가나 되는 것처럼 꾸민다면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마치 내가 여러분들을 꾸짖은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연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죠? 그에 대해서 꾸짖어 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면 나와 내 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정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뭐 특히 생각해볼 거, 주어, 동사, 그리고 보충어이고 이 보충어를 보충어로서 명사구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them이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요? 지금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you라고 해야 될 텐데 you라고 하지 않고 왜 them이라고 했을까요? 조금 애매하네요. 왜 them이라고 했었지? 뭔가 그들에게 뭔가 요청하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들이 누굴까요? 이거 you라고 또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이거 좀 이따 생각해봅시다. them이 누구일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는 없죠. 주어, 동사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습니다. 이 절만 보면은 you가 주어, 동사 to finish them 것이죠. 그러니까 to와 동사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종속절에서 종속절의 주어는 이렇게 그냥 목적격, 지금 you가 목적격입니다. 목적격만 오거나 아니면은 for 더하기 목적격이 오던가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이번에는 절이 왔는데 이번에는 또 뭐가 와 있나요? to가 붙은 동사가 아니라 동사 원형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사 원형의 주어는 you가 돼 있죠. 목적격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럼 어떤 경우에 이렇게 to가 붙은 동사가 종속절의 동사 형태가 되고 어떤 경우 원형이 되느냐? 그거는 동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동사가 결정하는 거고 이 동사가 결정하는 거죠. 문장의 보충어의 형태에는 이 동사가 결정한다는 거. 특히 보충으로 나오는 한 번 더 보다 구체적으로 하면은 보충어에서 네 동사구라고 하면은 V죠. 그래서 V가 올 수 있는 것은 to V가 올 수도 있고 V-ing가 올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동사가 생략될 수도 있고 이랍니다. 이러한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동사구나 그 보충어를 요구하는 동사 그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V가 보충어의 동사구는 보충어를 요구하는 동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니까 이 동사구의 형태는 이 보충어를 요구하는 동사인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죠? 이 보충어에서 이 동사구 트러블의 형태는 이 보충어를 요구하는 동사 have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입니다. 그죠? 재미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어고, 동사고, 보충으로서 처리 왔습니다. 처리 왔는데 이번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럼 to라고 하는 형태는 누가 결정했는가? 심이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미덕보다도 더 대단하게 간주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재물이나 혹은 그 밖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어떤 미덕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것 진리를 찾는 것 그리고 비굿 선한 사람이 되는 것 남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미덕이겠죠. 다음에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이 절이 와 있습니다. 절이 와 있고 보충으로 와 있는 절에서 동사구는 to be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 to be의 보충어는 something 그리고 when 이하는 이 문장 내에 부사로 역할하고 있는 절입니다. 그죠? when 이하의 절이 속속되어 있는 것은 to 이하의 절이란 말입니다. 그죠? 3층 구조죠. 이 전체 구절은 1층, 2층, 3층입니다. 그죠? 제일 바깥에 있는 절은 they pretend 이하고 그 속에 있는 첫 번째 절은 to be 얼마이고 이 to be 얼마에 속해 있는 또 하나의 절이 when 이하란 말이죠. 그럴 때 그들을 꾸짖어라. 내가 마치 내가 당신들을 꾸짖어 온 것처럼. 그 다음에 이 부분 빼고 보면은 부사어입니다. 부사어로서 처리와 있고 자 리프루브 댐 포이야 다음에 리프루브랑 동사의 보충으로서 댐이 와 있고 다음에 또한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전치사구인데 전치사 다음에 절이 와 있죠. 이 절입니다. 이번에는 ing 절이죠. 왜냐니까 전치사 다음에 오는 절은 ing 절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care가 동사구이고 about that 이 부분이 전치사구입니다. 그죠? 전치사구로서 전치사와 명사구입니다. 명사구인데 명사구에서 필요한 명사는 대시고 그죠? 이 대 자체가 어떤 수식어와 명사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for which 이하는 이 that을 수식해주고 있는 명사구 내에 ds 명사를 ds 꾸며주는 절입니다. 아니죠. 전치사구입니다. 그죠? 대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자 이것 자체가 전치사구고 about that이 전치사구이고 이만큼이 전치사구고 대 자체도 명사가 있고 또한 전치사구가 있고 이 전치사구는 전치사와 명사 자리에 절이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마찬가지 싱킹은 포에 걸리는 겁니다. 그죠? 포 싱킹 되죠. 포 싱킹. 싱킹의 보충어는 대절이고 대절에서 주어 데이가 되고 아 something when 이하는 이 대절 내에 부사어로서 하나의 절이 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나와 나의 아이들이
정의를 받게 된다. 정의롭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부분만 떼서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떼서 한번 보면은 동사 주어는 you가 빠져 있습니다. 그죠? 주어는 you고 동사 v이고 다음에 보충어가 them이라고 하는 명사구가 하나 와 있고 그리고 또한 보충으로서 전치사구 포 더하기 절이와 있죠. 이 절만 떼서 보면은 어떻게 되죠? 절만 떼서 보면은 care가 동사고 ving죠, 그죠? ving고 ving의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전치사구 이건 꼭 와야 되는 요소죠, 그죠? 전치사구가 있는데 이 전치사구만 따로 떼서 보면은 about that 잖아요. About that. About 다음에 명사구입니다. That이라고 하는 명사구. 이 명사구만 딱 따로 떼서 보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명사구만 떼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명사 앞에 수식어와 명사를 합친 것이 that입니다. 수식어 더하기 명사를 합친 것이 바로 that이죠. 그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명사구를 대신하는 겁니다. 대세에다가 뭐가 결합되어 있나요? 전치사구가 포함되어 있죠. 이 대세를 수식하는 전치사구. 이 전치사구를 보니까 포 더하기 절이죠. 이 절을 보면은 접속사, 휘치와 그리고 주어, 동사, 보충어.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투케어 자체가 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ought가 동사.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ought to 이 자체를 ought to를 하나의 어떤 조동사로 보고 care를 동사로 보게 되는데 이건 언어의 발전 과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언어가 진화되는 과정이 그렇게 진화되어 나가는 건데 엄밀히 따지면은 뭐 그 자체가 ought가 동사고 이것이 이제 보충으로서 다른 것과 다른 종속절과 다름없는 종속절입니다. 그게 기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